과학 능력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 능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능력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라 그러죠. 토픽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픽 성적이 없다라고 하면 고려대 한국어센터 KLC 정규과정 수료자여야 됩니다. 네, 토픽 성적이 뭐 3급이든 4급이든 5급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적 수요자, 만약에 토픽 성적은 없지만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은 없습니다만은 고려대 한국어센터에서 충실하게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고려대 한국어센터는 고려대 캠퍼스 바로 옆에 고려대역에서 가깝고 예전에 법대 후문에서 바로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고려대 교우회관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동쪽편 끝단에 캠퍼스 외부에 고려대 한국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규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 능력을 인정을 해준다. 자, 두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는 토플 IBT 또는 IELTS 있습니다. 그래서 IBT 성적이라든지 또는 IELTS 공인영어 성적 소유자면 되겠습니다. IBT 성적이 80점, 90점, 100점, 120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토플 IBT 점수가 있거나 IELTS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cademic IELTS 그리고 이민용이 있습니다. 일반이 있고 Academic 유학용이 있는데, 유학용 Academic IELTS 기준으로 그 등급을 밴드라고 합니다. 4.5, 5.0, 6.0, 7.0 이런 밴드들이 있는데 그 등급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 이 부분이 어학능력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제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수다. 즉 한국어 능력은 없더라도 영어 능력, 토플 IBT 토플 성적이나 또는 IELTS 성적을 제출해야 된다. 기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 과정을 온전히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만족되면은 어학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어 인증시험 또는 고려대 한국어센터 정규과정 수료자, 두 번째 영어인 경우에는 토플 또는 IELTS의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만 국제학부는 토플만, 한국어는 인정 안 하고, 다음 세 번째 고등학교 전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한 학생인데 한국어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전 과정 혹은 영어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은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많고 또 일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구 독립국가연합에서 이제 독립된 국가들, 그 외에 동남아시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 인증시험 한 개 이상을 취득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싸이미 컨설팅에서는 한국어 과정 그리고 또 영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학능력 자격을 키우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인데 한국어 능력에 따른 이수 조건이 있습니다. 토픽 한국어 인증 급수 또는 고려대 한국어센터 정규과정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수 조건이 부여된다. 토픽 5 내지 6급, 고려대 한국어센터 5, 6급을 수료하면 한국어 집중교육이 면제되고 수강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의 학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인증시험 토픽 4급이라든지 고려대 한국어센터 4급을 수료하면은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들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진행하는 파운데이션 코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학기를 집중적으로 어학 한국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정규 학기당 전공 과목은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양 과목 포함 총 19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고 정규 학기당 전공 과목은 6학점까지입니다. 토픽이 4급이 안 된다, 3급 이하다. 고려대 한국어센터 3급 수료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두 학기를 의무적으로 파운데이션 코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양과목 최대 19학점까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능력 인증 점수에 따라 가지고서 전공과목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경우 있고 6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는 경우 있고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유의하세요. 2020학년부터 한국어 집중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3 내지 6학점 선택 교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집중교육을 수강하는 이와 같은 학생들은 선택 교양을 3에서 6학점 들을 수가 있어요.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학과에 따라 한국어 집중교육을 면제합니다. 전공과목 수강 제한이 없습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집중교육 안 받고도 영어로 수업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학과에 따라 가지고서는 전공과목 수강 제한이 없이 영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 관련해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고려대 외국인 전형 합격을 위해서 싸이미 리터니 인포의 그와 같은 컨설팅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려대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싸이미의 샘 홍 원장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